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이나 해를 구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해볼게요. 판별식. 이제 판별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자세히 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1 뿔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라는 건 실제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특별히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걸 왜 판별식이라고 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 판별식,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루트 안에 양수면 이건 실수, 이거는 이제 무리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실수인 거죠. 실수. 실수가 되면서 여기서 실근 하나? 실근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 아,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야. 이게 0이 됐어. 그럼 이게 사라지겠지? 이게 이렇게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근이 서로 어때요? 같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이제 A와 B는 실수거든. 아, 그러면 이러면, 아, 판별식이 0이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죠. 중복된 근. 중복된 근. 중복된 근. 둘이 같다 이거죠. 근데 중근도 실근인 거지, 실근. 그래서 이두 개를 종합적으로 따지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면, 아, 얘는 하여간 두 실근을 갖는구나라는 거. 근데 그두 개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같으면 이제 중근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봐봐, 이 루트 안에가 이렇게 음수가 들어갔어요.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근데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오면 허수잖아요, 허수. 그러면 여기서 허근 하나 두개 생기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근 갖는지 허근 갖는지만 판별할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근을 실제 구할 필요가 없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따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 아,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여야 되는구나. 근데 뭐 중근을 갖는데, 중근. 그럼 아,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구나. 근데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그두 실근이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 그럴 때는 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0보다 큰 거고, 이두 실근이 서로 갇혀서 중근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 아, 그러면 허근 가지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반드시 음수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뭐두 실근, 중근, 뭐 이런 허근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판별식스라는 문제라는 거죠. 판별식스라는 거. 오케이. 저 요런 내용들이고요. 문제 2차 방정식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게 중근 갖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이 됐다. 뭔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됐다라는 건 이게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어떤 2차 방 그러니까 2차 식이 뭔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뭔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건, 아, 이게 중근 갖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죠. 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완전제곱식과 중근은 서로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오늘 판별식. 뭐 이거 셋다안할 거고 그냥 하나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라는 게 x제곱의 계수, b라는 게 x의 계수, c라는 게 상수항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는 1인 거고, 요 1, B는 마이너스 2, 3 플러스 M인 거고, X의 개수니까 C는 상수항이니까 M제곱인 거죠. X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양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면 이게 각각 제곱이죠. 각각 제곱.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4를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 전개해주고. 이러면 짝수 공식 쓴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굳이 짝수 공식을 안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6m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m은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3으로니까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1번만 한번 풀어봤는데 2번, 3번은 여러분이 하면 돼요. 해야 된다.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 중근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뭐 솔직히 여기까지 다 해놨네 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자, 이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이런 멘트 들어간 뭔가 항등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근을 갖는데? 일단 중근 갖는데, 중근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써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구나. 그래서 B라는 건 X의 개수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라는 건 X제곱의 개수니까 1. 그 다음에 C는 X 안 들어간 모든 거. 이게 다 상수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죠. 중근 가지려면. 그럼 다 전개하고. 그래서 양변 4로 없애주고 다 전개하고. 이렇게 없어지죠? 근데 이게 K에 관계없이니까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인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항등식으로 넘어가. 문제가 여기서 갑자기 항등식으로 넘어가요. 아, K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K로 내림차순 정리. 없어지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K에다가 뭘 넣어도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것밖엔 방법이 없는 거죠. K에다 뭘 넣어도. 그래서 A는 0, B는 1이다라는 걸알수 있다. 살짝 복합적으로 내는 거죠, 문제를. 그 다음에 8번 보자. 그래서 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나 중근 갖는단 말은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판별식이 당연히 0이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란 말 나오면 일단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게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어야 된다. 그럼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그럼 이게 다 없어지네. 그럼 8K 마이너스 7은 0. 그래서 K는 8분의 7. 끝.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판별식 쓰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에서 이제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과계수예요. 그게 다음에 배울 거. 이두 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하고 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뭐 실근 같냐, 허근 같냐, 중근 같냐 이런 거 나오면 아, 다 판별식 쓰는 거구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걸 쓰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